네. 근데 이건 좀 색깔이 연한 것 같은데요? 살색에 가깝네요. 아유. 이건 진하고 이건 연하고. 자, 여기는 뭐 하얀 거 있잖아요. 네. 하얀 거 있잖아요. 오. 우리 자연방사 유정란을 네. 겉으로 봤을 때 네. 네. 가장 큰 특징이 계란의 껍질 색깔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온다. 네. 얘네들은 밖에 나가서 자연 햇볕을 보고 하면 이렇게 다양한 색깔을 아. 하나님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러면 이게 자기 한 마리당 알을 몇 개씩 넣는 거예요? 얘네들은 네. 알만 넣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활동을 막 갇혀 있는 게 아니고 네. 에너지를 쪽으로 분산을 하기 때문에 산란율은 아마 일반 케이지에 갇혀 있는 애들이 1.2일 만에 알을 하나 놓는다면 1.2일? 저 같은 경우는 네. 1.78일 만에 하나 정도 아 이틀에 하나 꼴이에요. 크진 이틀에 하나 꼴이라고 봐야 되죠. 방사 유정란을 구별하는 또 다른 방법은 크기인데요. 닭의 운동량과 상태에 따라 그 크기도 제각각이라고 합니다. 선생님 위에는 닭 있는데요? 아, 무서워한다 그랬지? 네. 이렇게 품고 있는 닭들 있잖아요. 네. 이런 애들 알을 끄집어내는 방법을 내가 가르쳐줄게요. 머리 손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 안 돼요. 아. 밑으로 이렇게 가서 좋은데요? 응, 좋긴 좋는데 그냥 뭐 좋긴 좋은데 이렇게 끄집어내면 아. 닭이 한 아, 가만히 있구나. 머리 위로만 안 올라가면? 머리 위로만 안 올라가면. 아, 할 수 있겠어요? 이건 저는 다음에 이제 해봐요. 얘 좀 성깔 있어 보인다, 근데. 아, 그게 좀 눈빛이 그죠? 좀, 좀 순하게 생긴. 얘는 좀 커요. 얘는 좀 순해 보이고. 얘는 그러니까. 얘는 좀 성깔 있어 보여. 근데 여기 다 모여 몰려들었어요, 여기 닭들이. 나는 맨손도 집어 여잖아. 잠깐 뺐잖아. 이렇게 했잖아. 응? 아, 있지. 아니, 근데 여기 얘네들 왜 이렇게. 아. 도전! 천천히. 손을 내리고. 일단 얘 지나가고요. 어, 지나가세요, 일단. 일단 지나가세요. 네. 아, 짱이요. 오케이. 오, 저 안에 알 많이 품고 있어. 와, 느낌이 어때? 느낌이요? 예. 네. 와, 진짜 무서워, 진짜. 여기. 와. 선생님, 바라시를 조용히 해야 되는 거지. 하나밖에 못 꺼내네. 아, 하나밖에 안 넣고요. 아, 그래? 굉장히 숭고해요. 네. 자, 여기 두 알. 난 내 알이 안 잡히는데. 자, 그 다음에 여기다 담고. 어? 저기 알 있어요. 어디요? 이야, 이거 왜 횡재야, 횡재 이런 거는. 알이다, 알. 이건 더 비싼 알 아니에요? 왜 알을 여기다 놨지? 얘는? 이건 여기 담을라 할 거예요. 이야, 담을라 하죠. 이거 와 이런 게 이렇게 나오면 힘내겠다, 그렇지? 이거는 여기 담으면 안 돼요. 왜요? 왜요? 안 넣은 건데? 사실은 이 알을 얘들이 네. 언제 낳는지 몰라요. 아, 아 확인이 안 되는군요. 아,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거기 네. 때문에 네. 이게 뭐 일주일 됐을 수도 있고. 아~ 그래서 네. 저희들이 반드시 상품을 하는 거는 난상안에서 네. 올라. 아깝다 이거는. 이거 어떻게요? 이건 폐기처분해야 돼. 폐기처분하는 거요? 사장님 이거 폐기처분할 거면 제가 이거 품든지 먹든지 둘 중에 한 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내가 집에 갖고 와서 먹어야 돼. 왜요? 네. 정품은 전부 다 상품화 시키고, 네. 금이 갔다든지 깨졌다든지 하는 것만 네. 10몇 년을 먹는 거예요. 아. 그럼 아~ 그렇지만, 네, 그렇지만, 네. 그렇지만, 어, 네. 내가 드릴게요. 아~ 이거 먹고 이제 노래 네. 더 잘 부르는 거야, 우리를. 그러면 안 돼요. 네. 너무 잘하시면 안 돼요. 자, 이제 울쭈울쭈 한 방에 스테이크 네, 예, 네. 가지고 네. 이걸 또 가져가서 네. 이제 세척해서 살균해서 건조해서 아, 이걸 또 세척을 하고 아, 이거 이제 그냥 나가는 거 아니에요? 계란 껍질에 보면 약간 우리 농장 이름까지 아, 새겨서 그렇게 판매를 해요. 그럼 일이 아, 또 남았군요. 아, 그냥 이렇게 해서 나가는 거 아니에요? 일할 게 많은데 이거? 이거 이제 세척을 또 해야 된다고? 대구에서 제가 슈퍼마켓을 했었는데요. 슈퍼마켓이요? 한 20억 들여서 굉장히 큰 슈퍼를 했어요. 20억짜리 슈퍼? 6년 만에 쫄딱 망한 거야 내가 슈퍼. 아, 아, 그걸 이제 보통 말아먹었다 이렇게 네. 하는 거잖아요. 깨끗하게 말아먹었어요. 깨끗하게 말아드시고
여기 내가 고향에 들어올 때 돈 네. 30만 원 가지고 들어왔어요. 절에 들어와서 네. 할 일 없이 마당에 앉아 있는데 네. 먼 친척 누나가 지나가다가 네. 아니, 병아리 30마리를 사가래 내보고. 병아리를요? 그거를 네. 글쎄 뭐 엄격결에 네. 어떻게 가지고 온 게 네. 지금 이 사업을 하게 된 시작이에요. 그럼 29살 때부터 병아리 아 그러면 뭐야, 병아리 30마리를 키우다 보니까 2만 마리가 된 거예요 지금. 수확한 방사 유정란은 금이 가거나 깨진 것을 골라내고 세척과 살균, 건조 과정을 거치는데요. 마지막으로 크기에 맞게 나눠 포장한 달걀은 전국 각지로 출하됩니다. 방사 유정란은 그날 수확한 신선한 달걀을 출하하는 것은 기본. 정진우 씨가 신선한 달걀을 구별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 네. 우리가 자유롭게 풀려서 사는 닭들이 먹는 계란하고 네. 일반 계란하고 그 신선도의 차이나 품질의 차이가 어떤 품질의 차이가 한번 네. 봅시다. 네. 네. 아마 이렇게 네. 노란자가 전혀 안 딸려오잖아요. 네. 흰자를 땡기는데 네. 아마 이거는 저희들이 땡겨보면 오. 힘이 세다. 하나 둘 아이고 금방 자빠지네. 세게 네. 다 자빠졌거든요. 이거 몇 개 안 되는데 벌써 터졌네요, 이게. 터지고 얘네가 다 자빠졌어요. 터지는 것도 중요하고, 이게 참 네. 넘어져 버린다. 네. 전부 다 이렇게 아마 서 있을 거예요, 신장 같은 거. 비록 노란자가 이렇게 작아도. 네. 힘이 있다. 계속 꼽히는데요? 그 정도 치됐어요. 안 터졌는데. 그냥 그렇게 꼽지 말고, 막 이렇게 꼽으면, 이렇게 꼽으면 틀릴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한 번 꼽아보지. 터뜨리고. 안 터져. 안 터져요. 왜 터지니까.